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하면서 디스크인 분은 이 동작 해도 돼요? 네. 척추 전방전이쯤, 뭐 척추 전만쯤 이 동작 해도 돼요? 네.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네요. 자, 허리 디스크나 전방전이쯤 대표적으로 회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저희 엄마는 전방전이쯤에 허리 디스크 둘 다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이 동작을 해도 되냐?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실게요. 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동작 있나요? 하프롤백? 오케이. 왜 안 되죠? 보통 디스크면은 플렉션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익스텐션만 해야 한다.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진짜 정설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켄지 운동하고 윌리엄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불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전방전이즈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윌리엄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고 허리 디스크 같은 운동 이런 경우에 이제 맥켄지 운동을 추천을 해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회원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 트렌드로 많이 넘어왔고요. 자, 그래서 하프롤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아있다가 굴려서 척추가 플렉션 되는 동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디스크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디스크가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든 재발이 될 수 있는 게 디스크죠. 내가 신경을 쓰지가 않으면. 저도 가끔 재발이 돼요. 그때 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이 동작 안 해요. 조심해야 돼요. 디스크일 경우에는. 근데 제 유튜브 보면은 저 플렉션 베이스의 운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참고 하느냐 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 몸을 혹사시켜서 운동을 한다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디스크가 재발을 했어. 지금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아. 내가 플렉션을 동작을 했는데 디스크가 뒤에 밀리는 느낌이 들고 방사통이 생겨. 자,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는 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만성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손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면 부상이나 손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성적으로 넘어간 저 같은 크로닉한 사람이 있고, 급성 손상이 있죠. 이건 모든 것 다 똑같아요. 자, 급성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해야 돼요. 일단 급성이라서 지금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든 간에. 그쵸? 자, 근데 급성이면 특히 디스크를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급성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플렉션 베이스 운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디스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스탠딩 롤다운 전혀 안 하고요. 하프 롤다운 절대 안 하고요. 플렉션 베이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쵸? 지금 급성 손상인 단계니까. 자, 그런데 저처럼 그냥 계속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원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급성이라 병원에 방문했으면 여기 그 다음날 오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럼 보통 언제 판정을 받으셨어요? 물어봐. 뭐 1년 전, 뭐 4년 전, 통증 계속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니면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그럼 지금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만성. 맞아요. 만성으로 이미 넘어오신 단계예요. 이럴 때 운동이 딱 들어와줘야 하는 단계인 거죠. 어때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플렉션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1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주사를 맞고 만약에 무슨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요.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플렉션 베이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약이랑 주사가 고쳐주진 않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도 재발해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약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약 딱 맞았나 바로 나왔어 하는 경우 많이 오셨죠. 허리 디스크 그 이유는 허리 디스크에 뭔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증상을 살짝 없앤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플렉션을 뭔가 해놓고 트위스트를 하는 바람에 뭔가 찍 나왔어요. 디스크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뭐 찢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약을 먹고 내가 주사를 맞고 해서 통증을 차단을 시키면 나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차단시켰지만 나는 또 이렇게 살고요. 또 트위스트를 하겠죠. 계속해서 내 디스크를 찢어내고 안에 있는 액체들을 흘러나온 수액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살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이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로닉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습관을 알려주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 어디가 중립인지 너한테 안전한 범위가 어딘지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기서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중립 베이스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전 베이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디스크 증상이 좀 있다 그럼 저는 과하게 신전을 계속 해요. 그럼 저는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편이거든요. 절대 앉아있지도 않고 그때는 항상 엎드려서 신전 베이스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습관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좋아지게 되면 조금씩 플렉션을 더해주셔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이 항상 신전이나 중립 상태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애기도 안아야 되는 거고 잠깐만 일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틀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플렉션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를 내 몸에 흡수를 시켜줘야 되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습관화할 수 있게, 또다시 다치지 않게. 그러려면 에큐트 손상을 지나서 내가 지금 급성이 아닌 단계에 왔을 때 아까 훈련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플렉션을 하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 필라테스니까. 질문! 허리 디스크 할 때 이 동작 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동작마다에 따라서 내 티칭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물론 딱 그냥 너무 플렉션이 심한 동작이다, 만약 숏스파인 이런 동작, 그럼 당연히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조심히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상체 좋을 때는 숏스파인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를 금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단계를 늘려나가 보고 괜찮다 그럼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 그 정도 플렉션을 해도 이제 괜찮은 그런 만성 디스크 환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해당했을까요? 네.